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부분합 데이터표, 데이터 통합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배우실 내용은 이제 부분합인데, 이 부분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겠다. 물론 합 외에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부분에 대한 거를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룹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사전 작업이 바로 정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합에서는 선행 작업, 미리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정렬이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요. 아울러 부분합을 한번 해보신 분은 당연히 부분적으로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룹들, 걔들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필수적인 요소예요. 가겠습니다. 자, 부분합, 워크스트의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요약, 그 다음에 통계 처리를 수행하는 게 바로 부분합이다라는 거고, 아울러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되는 그 필드 열을 가지고 먼저 정렬이 되어야 된다. 아울러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이미 배운 대로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 이제 부분합이 있어요. 거기서 실행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윤곽 기호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카툰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을 먼저 수행합시다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줄을 서시오. 그죠? 부분합. 가겠습니다. 지금 예제를 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그 이름 전공,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공을 가지고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렬을 좀 하죠. 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름 전공,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해제하게 되면, 그죠? 같이 정렬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시죠? 자, 전공을 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오름차순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 무역, 영문, 전산 쭉 오름차순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자,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오면 그룹화할 항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룹화할 항목은 뭐냐면 아까 우리 지금 전공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은 전공이 되는 거고, 사용할 함수는 보세요. 합계, 아까 부분합이라 그랬는데 합 말고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 곱, 그 다음 숫자의 개수,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표본 표준편차, 표준편차, 그 다음에 표본 분산, 그 다음에 그냥 분산, 요런 게 가능해요. 시험 문제에서는 또 가능 안 한 거 갖고 장난치겠죠. 조심하시고. 자, 우리는 여기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 자, 계산에 합을 구할 건데 이름이라는 건 합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전공. 그죠? 의미가 없는 거죠. 점수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그 다음에 출석할까요? 출석도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확인을 일단 먼저 누를까요? 자, 보세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이 과과별로 합계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 2, 3, 이 윤곽,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배웠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총합계. 과별 요약. 그죠? 전체. 얘도 마찬가지. 이미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바로 부분합이에요. 자, 부분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자, 부분합 돌아서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부분합과 관련된 작업이 제거가 되는 거지 데이터가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전공 맞죠? 합계 똑같이 가고 확인을 누르는데 됐죠? 그 다음에 부분합 또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평균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은 아까는 합계였었죠. 그 합계가 없어지면서 평균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돼요. 하지만 얘를 해제시켜버리게 되면, 해제시키게 되면 합계하고 평균이 다 나옵니다. 그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새로운 값으로 대치됐고,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체크하면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지금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합 시험 문제에서 잘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그룹할 항목 부분합을 계산할 기준 필드다라는 거 이미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었고, 됐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백분율 중간값 순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봤었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계산, 또 수식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 선택해 주면 되는 거고, 두 개 이상의 필드 선택할 수 있고, 아까 봤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한 거,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하고 싶을 때, 모두 제거라는 건 뭐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록에 삽입된 부분합이 삭제되고 원래 데이터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됐네요. 부분합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중첩 부분합이라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합계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한 거.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의 선택을 취소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중첩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됐죠? 됐네요. 자, 이번에 데이터표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텍스트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시트에서 특정 데이터를 변화시켜서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셀 범위를 데이터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면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표 메뉴가 있어요. 가게 되면 이제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행입력, 열입력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일단은 변수가 하나인 경우가 있고 두 개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1, 2, 3, 4가 쭉 이렇게 아래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1,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수식 1, 수식 2라고 돼 있는데, 수식 1에는 A1 곱하기 10%를 입력하고 수식 2에는 A1 곱하기 50%를 갖다가 입력할 거예요. 됐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직접 보셔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금액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있고요. 이 금액을 10% 할인해주면 얼마고, 20만원을 10% 할인하면 얼마, 30만원을 10% 할인하면 얼마, 아울러 이번에는 50% 할인하면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A1 곱하기 1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는 A1 곱하기 50%, 됐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당연히 00 나오겠죠? A1에 여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수식은 뭐냐면, 데이터표는 지금 A1이라는 데는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만원을 엑셀에서 순간적으로 A1에 집어넣고 곱하기 10% 해줘요. 그걸 여기다가 구해주고, 그 다음에 A2에 20만원 넣어서 10%, A1에 30만원 집어넣고 10%,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1 곱하기 50%죠. A1 셀에 10만원 집어넣고 또 50% 곱한 금액, 20만원 집어넣고 50% 한 금액, 30만원 집어넣고 50% 한 금액을 갖다가 한꺼번에 구해주는 게 바로 데이터표예요. 가상분석이 있다고 그랬었죠? 데이터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금액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열 형태로 입력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이 아니고 열에다가 A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짠 누르면 10%니까 만원, 2만원, 3만원, 50%니까 10만원에 50%니까 5만원, 20만원에 50%니까 10만원, 30만원에 50%니까 15만원. 잘 들어갔네요. 이게 바로 데이터표예요, 여러분들. 됐죠? 이번에는 두 개인 거 가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여기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 있죠?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변동 데이터가 같은 행에 입력되어 있을 때 행 입력셀을 지정해준다. 또 변동 데이터가 열에 입력되어 있을 때, 아까 이렇게 열에 입력되어 있죠, 변동 데이터가 열 입력셀을 지정해준다. 됐죠? 그래서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은 수식이 참조하고 있는 셀이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변수가 두 개인 경우인데 바로 이런 경우죠. 변수가 열과 행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이럴 때는 수식을 여기다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는 A1 곱하기 A2를 여기다가 입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가 데이터 1, 데이터 1이 곱해서, 그죠? 곱한 값들이 여기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데이터 표예요. 됐습니까? 자, 얘도 한번 직접,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구구단표 만들기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는 A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A의 2. 그럼 당연히 0 나오겠죠? 그 다음에 범위 설정하고, 데이터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A1 곱하기 A2 했죠? 그러니까 얘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행, 열, A1, A2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99단이 쫙 나온다라는 거죠. 됐죠? 바로 그겁니다. 따라하기 바로 그 내용들. 그 다음에 데이터표의 특징 마무리 좀 해드리고 갈까요? 자, 데이터표는 복잡한 형태의 상대참조, 혼합참조 수식을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데이터표는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므로 그 수식이 입력될 범위, 또 그 입력된 범위를 마우스로 범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표를 실행한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표 기능을 통해서 입력된 그 셀의 일부분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표 전체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데이터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없다. 하려면 전체를 다. 이해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따라하기 그대로니까. 자, 마지막 데이터 통합 가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데이터를 통합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통합은 하나 이상의 원본 영역을 지정해서 하나의 표로 데이터를 요약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 통합은 다른 워크시트나 통합 문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조심하시고. 통합할 문서가 열려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데이터 통합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중간고사 성명 점수, 기말고사 성명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하니 중간고사가 50점 만점이고 기말고사도 50점 만점이네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중간고사도 잘 봤고 기말도 잘 봤네요. 지금 홍길동 이기자 황당해, 홍길동 이기자 황당해 점수, 성명점수 똑같네요. 자, 이 두 개를 통합하겠습니다. 자, 통합을 누르시고요. 좀 복잡하죠, 상자가? 자, 요거는 아까 그 미리 돼 있던 거니까 삭제를 좀 하고요. 자, 삭제된다 알고 가시면 되고. 자, 함수, 통합할 함수, 그죠?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곱, 숫자, 됐죠? 합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예하고 추가, 그 다음 예하고 통합할 거예요. 추가. 그러면 시트 1에 A2에서 B5 맞죠? 그 다음에 시트 1에 D2에서 E5 맞죠? 그 다음에 사용할 레이블 첫 행, 그죠? 성명 점수고 왼쪽 열 성명 홍길동 이기자 황당해, 그죠?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 홍길동 50, 50, 100 합쳐졌고 이기자 40, 40, 80 황당해 30, 30, 60 됐죠? 이게 바로 데이터 통합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원본 데이터 연결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게 2014년도 2급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원본 데이터 연결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이것처럼 통합 결과가 작성된 워크시트가 다른 경우나 워크시트가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원본 데이터의 연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텍스트들은 제가 해설 달면서 달아드린 텍스트 그대로 제가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제 캡처해서 갖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요것도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의 통합도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정렬 먼저 해야 되는 거, 산행 작업 해야 되는 거, 데이터표 변수가 하나인 거, 두 개인 거 조심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4섹션도 강의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